안녕하세요. 배덕순 행복맘입니다. 수가 8월 초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 꽃대가 억세게는 이것만 제거하고 조금은 억센 것 같은데 그래도 부추가 싱싱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이래서 이거를 장아찌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부추 양은 시장에서 사는 한두단 정도 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따듬어 놓고, 이렇게 부추꽃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설탕 1컵, 물 1컵, 정종 1컵, 그다음에 간장 2컵입니다. 식초 1컵, 작은 식초로 했습니다. 식초는 뭐 아무거나 뭐 약간 억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끓여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끓으면 다 됐습니다. 부추를 씻어서 물기를 좀 빼놓고 이제 썰어서 담아보겠습니다. 김만 날리고 청양고추도 약간 알코올하게 청양고추 3개씩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씻고 나면 김치통으로 옮기겠습니다.
된장물이 이 정도만 잠기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추에서도 물이 나오고 이러면 국물이 적당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눌러주기 위해서 요 접시 두 개를 넣고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2일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벌써 많이 들었습니다. 양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 만은 한데 조금 더 양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장아찌 담은 지 5일이 되었습니다. 간도 잘 들었고 잘 숙성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서 밥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꽃이 핀 부추지만 부추 장아찌를 담았는데 5일 만에 이렇게 맛있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정말 맛있어서 버렸으면 정말 아까울 만큼 맛있는 부추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15리터의 용기에다가 부추를 가득 담았습니다. 시장에서 사는 부추 정도면 넉넉 잡아서 한 8단 정도 되겠습니다. 8단을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김치통에 이렇게 가득 담았습니다. 눌러도 안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가득 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념간장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아서 넘칠 수도 있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15리터의 김치통에는 8.5리터의 양념장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아찌 양념장을 끓일 솥에 바로 이렇게 양념을 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은 머그잔으로 이렇게 설탕은 4컵입니다. 설탕 4컵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식초 이래 머그잔으로 4컵입니다. 식초 4컵. 물 또 4컵을 넣겠습니다. 물 이렇게 4컵. 담금주, 소주 4컵을 넣겠습니다. 담금주, 소주 4컵. 간장을 이게 전부 4컵입니다. 간장 4컵. 간장 8컵. 양념을 다 넣었는데 이제 끓여서 부피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벌벌 끓어서 불을 끄겠습니다. 한 김만 날리고 이 뜨거운 간장을 부어주겠습니다. 뜨거운 걸 부어주면 훨씬 부추가 부드럽고 간이 잘 배고 좋습니다. 이제 남은 부추를 다 넣고 양념 간장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양념을 해서 식힌 다음에 김치통으로 옮기겠습니다. 국물에는 고추도 넣고 청국 고추, 청양 썰은 것도 다 넣고
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아직도 뜨끈뜨끈하게. 간장이 좀 식고 나면 김치탕을 옮기겠습니다. 먹음직스럽죠, 벌써. 간장이 좀 식어서 이제 김치통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를 위에 얹어서 맛이 잘 들도록 오늘이 7일째 되었습니다. 부추 장아찌 맛있게 되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접시를 드러내고, 와, 식감이 참 좋습니다. 양념 간장과 부추의 조합이 적당하게 잘 되었습니다. 통고추를 밑에 넣어놨다가 건져내 보니까 맛있게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구멍 사이사이로 간장도 많이 배어 들어가서 고추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부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추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새콤달콤하고 짭짤하고 밥도둑입니다. 입맛을 확 돌려주는 밥도둑 부추장아찌 맛있게 드시고 막바지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